안녕하세요. 성나아짐입니다. 비가 오네요. 오늘은 해물김치전 부쳐볼게요. 재료 나갑니다. 김장김치 300g을 꼭지를 따내고 잘게 썰어주세요. 새우는 머리를 떼고 껍질을 까서 반을 잘라주세요. 내장을 제거합니다. 오징어는 짙은 고동색을 골라주세요. 빨갛게 변한 오징어 드시고 응급실 갈수 있습니다. 다리를 붙잡고 빼주세요. 다리를 분리해 주시고요. 내장과 눈은 버려주세요. 입을 분리합니다. 다리를 잘게 썰어주세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몸통도 원형으로 썰어줄게요. 얇게 썰어주세요. 부쳐내야 되기 때문에요. 머리도 잘게 썰어주세요. 새우와 오징어 몸통, 또 오징어 다리와 머리 따로따로 분리해 주세요. 물을 붓고 상하지 말라고 소금 1/2 작은술씩 넣어주고요. 또 비린맛을 제거하는 식초도 1/2 작은술씩 넣어줍니다. 가볍게 씻어주세요. 씻어낸 해물을 걸러주세요. 새우와 오징어 몸통은 토핑으로 얹을 거고요. 다리와 머리 부분은 반죽에 섞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해 줍니다. 한번더 반복해서 물을 부어주고 소금과 식초를 넣어 가볍게 헹궈주세요. 깨끗이 한다고 너무 많이 씻으면 오히려 해물이 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걸러서 물기를 빼놔주세요. 역시 두 군데다가 따로따로 걸러놔줍니다. 새우와 몸통 부분엔 맛술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다리와 머리 부분엔 맛술 1 작은술 넣어주세요. 후추 약간씩 넣어서 가볍게 섞어줍니다. 볼에 김치를 넣어주고요. 김장김치에 신맛을 잡아줄 설탕 1/2 작은술 넣어주세요. 섞어주시고요. 잘게 다진 오징어 다리와 머리도 섞어줍니다. 김치전의 색을 예쁘게 해줄 고춧가루 2큰술 넣어주세요. 이제 튀김가루 3분의 2컵, 또 부침가루 1/2 컵을 넣고요. 찬물 1컵 부어줍니다. 너무 섞지 마시고요.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만 섞어주세요. 바삭한 전을 만들기 위한 빵가루 3큰술 들어갑니다. 토핑에도 빵가루 2큰술 얹어주세요. 섞지 마세요. 매콤하게 드시려면 청양고추 쓰시고요. 저는 아이들과 먹을 거라 오이고추 썼어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불은 중강불로 하는데요. 약불로 구우면 바삭한 전이 안 되고요. 강불로 하면 타요. 불 조절이 중요합니다. 반죽을 얹고 위에 토핑으로 빵가루 묻힌 새우와 원형으로 썬 오징어를 올려주세요. 해물김치전 부치실 때 오늘 이 방법대로 하시면 바삭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수분이 빠지면서 구워지도록 눌러가며 구워주세요. 소리 들어보세요. 바삭한 거 느껴지시나요? 저는 바삭할 때 굽자마자 바로 드세요. 그래야지 제일 맛있죠? 눌러주면서 구워주세요.
치즈 좋아하시면 치즈도 올려주세요. 반죽에 미리 고추를 섞어서 부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신선하게 아삭아삭 씹히는 게 좋더라고요. 고추 올려서 마무리합니다. 김치전 했으니까 빠질 수 없죠. 막걸리도 준비해 봤어요. 김치전 바삭하게 부치셔서 막걸리와 함께 드시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겠죠? 막걸리 한 모금 하고요. 저는 치즈를 좋아하니까 치즈 김치전으로. 바삭한 해물 김치전 만들기 꿀팁. 부침가루에 튀김가루와 빵가루를 같이 쓰세요. 반죽은 가볍게 섞어줍니다. 팬을 꼭 예열하고 식용유를 둘러주세요. 불은 중간불로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